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첫째 날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6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34편 4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드려진 예물과 오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잠자리에서 깨워주시고 또 2월을 시작하며 제일 먼저 주님부터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달 역시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혼란과 고난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바친 마음과 손길마다 주께서 크고 다양한 목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깊고도 넓은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주의 말씀 앞에 고개 숙입니다. 이 절망의 안개를 헤쳐나갈 능력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막내 아들이 겨울방학입니다. 한 달을 놀았는데 앞으로도 한 달을 또 더 놀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서 빨리 2월이 지나고 새학기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고 또 학교가 바뀔 때마다 우리 집 식구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선한 사람을 주변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또 실패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주변에 선한 사람이 함께 있다면은 우리가 넘어져도 또 의지할 사람들도 있고 또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굉장히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른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성도들의 생일이 되면은 제가 이제 축하 카드를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생일 축하 카드를 보냈는데 그분의 자녀가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장례까지 다 치러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잊었던 거예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한국에서 온 목사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돌아가신 분한테 생일카드를 보냈다고 막 비난하고 또 뭐라 세우고 그랬으면 저도 할 말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근데 이분이 참 마음이 선하셔서 그래도 목사님 우리 어머니 생일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덮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은 선한 분들이 곁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마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안아주고 그분들이 덮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한 분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들의 선함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면은 혹시 내가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흔들리질 않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속초에 살고 계셨습니다. 방학이라서 이제 속초에 있는 이제 집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아들 왔다고 맛있는 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그날 밤에 막 다 토하고 막 설사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밤에 어머니를 의심했을까요? 이분이 나에게 독을 넣으셨나?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선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배가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아마 내가 뭘 잘못했거나 음식에 뭐가 이상한 게 섞였거나 뭐 그렇겠지, 어머니를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선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리고 무한의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셔요.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어두움이나 혹은 실수나 혹은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은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을 계속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4편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시 써보셨어요? 시 지어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도 나름 젊었을 때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숲속에 들어갔을 때도 시를 한번 지어봤고 아내와 처음 데이트했을 때도 시를 썼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제가 시를 썼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세상에는 시상이 떠오르는 수많은 장소가 있어요. 수많은 환경, 시를 쓸 시간도 많고 시를 쓸 장소도 많은데 하필이면 다윗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시를 썼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막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심하고 막 비난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렇게 험하게 대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망하게 된다면은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착한데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많으신데 착하지 않거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을 떠나기도 하죠.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시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목이 베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면서,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면서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누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데 누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 믿지 못하겠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 수모를 겪은 후에 시편 34편을 썼는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완전히 선하심에 대해서는요, 추후에 의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자존심은 꺾어질 대로 꺾어졌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그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사역하시던 그 한국인 선교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순교하셨어요. 겨우 50대였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남편을 잃고 가족이 한국에 들어와서 몇 달을 지낸 후에 아내 선교사가 다시 남편과 함께 하던 그 선교 사역을 이어가겠다 하면서 남아공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죽음이 이렇게 헛되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절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우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주먹을 믿겠어요? 우리의 돈을 믿겠어요? 사람을 믿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에도 보면요, 저거랑 똑같은 글자나 다르지 않은 문구가 여섯 번이 더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구절이 심지어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나옵니다. 애가는 장송곡이에요. 이 이름 그대로 그 예레미야가 나라가 쫄딱 망하는 것을 보고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장성곡, 그 애가의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고 그 선하심을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을 때만 선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고난의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칠 때도 여전히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죠. 상황이 막 어렵게 돌아가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니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지금 낙담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낙심해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인생이 꼬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벽하게 드러날 테니까 내가 지금 여전히 소망을 품고 하루 다시 살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소망이 있어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선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분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아무리 아프고 어려워도 참고 기다립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이유를 품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키트를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전도사님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몇 분 계십니다. 예, 계속 좀 들고 계셔주시겠어요? 이쪽에 한 분 계시고요. 저쪽에 세 분 계십니다.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중 떡을 들어 하늘로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예수께서 잔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을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와 모든 사람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거룩한 새 언약의 피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여기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마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찬 키트의 투명한 위에 비닐 커버를 먼저 벗기겠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제 밑에 있는 알루미늄 커버를 벗기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을 지나오는 가운데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월의 첫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인의 길이 더 많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저희를 만지사 병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기쁨의 춤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풍요함을 허락하사 저희의 필요를 채울 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함으로 주변 이웃들의 아픔도 돌아보며 그들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속된 것에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것들에 관심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선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또한 누군가에게 선하며 은혜 끼치는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텐데 주님,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생활 하던 이가 여기 있다면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안수 기도를 받으실 텐데요. 이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 재정 때문에 어려워하는 고민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생의 실패 앞에서 혹은 우울증 때문에 슬퍼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에 너무나도 많은 악이 보여지고 있고 북한이 날마다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모든 악들이 다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이제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기쁨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새로운 선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소리 내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